우리 상진 학생은 어떻게 풀어냈을지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내용을 볼까요? 소제목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라. 좋아요. 오. 소제목은 좀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장기로 1년간 매칭 사업과 행정관리를 위해 혼자 케냐로 파견되었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부족하죠. 어떠한 계기로 아프리카에 자기가 1년 동안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설명해줘야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상진 학생이 본인 이야기니까 나는 알고 있고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읽는 사람 모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장기는 아니죠. 1년이면 장기가 아닌가? 아니요, 보통 1년 정도면 단기죠. 네. 한 3년은 돼야 우리가 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1년간 갔다? 그리고 이제 케냐란 나라, 아프리카를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예방접종을 엄청 많이 맞아야 출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근데 그런 내용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준비성에 관한 자신의 보너스일까 될 그렇죠. 만한 얘기를 맞아요. 붙인 거네요. 그런 거를 여기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은, 그리고 아프리카 가도 그렇게 어려워?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당시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일단 셀프 디스 강하게 들어왔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아프리카는요, 영어를 안 써요. 남아공은 영어 쓰지 않나요? 남아공만 영어를 쓰죠. 다 대부분 불어를 쓰죠. 아, 네, 프랑스어를 쓰죠. 그렇게 열정으로 도전하였던 봉사활동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 위에도 영어를 잘 못했는데 큰 좌절. 셀프 디스가 너무 심하죠. 실패가 두 번이 들어가 버리네요. 봉사활동을 통해 뭐 예를 들어서 다소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게 써줘야 되거든요. 예예예. 예. 자, 근데 큰 좌절. 아까 너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매짐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쓰실 때요. 실패 경험을 쓸 때 되게 매우 급하다, 아주 급하다, 굉장히 열악했다, 이렇게 그 형용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나쁜 상황을 더 나쁘게끔 표현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했어를 그런 단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빼라. 예, 네, 안 좋다. 자, 그 다음 매달 회의를 통해 300명의 학생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법 학교 강의들에 의논을 했고, 자, 이 회의 왜 하는지 없죠. 네, 이거 우리 왜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케냐에 갔는지가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모르겠는 거죠. 계속 Y만 쌓여가네요. 그렇죠. 네. 더욱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어학원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본인은 앞에는 회의 관련된 봉사활동에서 행정관리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어학원이 왜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본인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을 때 회의를 진행하고 매달 후원금을 1,000만 원 이상 집행하며, 자, 1,000만 원 이상 집행하며 여기 본인이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국내 매칭 사업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국내 매칭 사업이 도대체 뭔지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스타트부터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쵸? 예,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알쏭달쏭하죠. 면접관 입장에서 메인 퀘스천,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이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질문하기도 전에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다 끝나요, 면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시면 조금 불리합니다. 예, 네, 정말 극복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극복하고 노력했다고 이제 항목에 맞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글을 딱 같이 첨삭해보면 느끼죠. 근데 그래서 극복한 게 뭐지? 영어를 극복했다는 거야. 자원봉사를 간 얘기를 하는 건지 본인이 케냐에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네.